오랜만에 한적한 곳으로 5박 6일간의 휴가를 받은 슈퍼주니.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휴식이 아닌 보육원 아이들을 돕기 위한 혁명이었다. 변신적인 민정의 등장으로 합숙소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민정이 내건 조건은 3만 원으로 일주일 버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합숙소에는 정체 모를 아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잠시 후를 기대하세요. 야, 같이 가! 야! 같이 가! 짐 좀 들어줘요! 야! 마녀! 어! 강아지다! 백구야! 펜사스야! 백구야, 백구, 백구! 가자, 백구야, 백구야, 안녕! 가자, 일로 와! 안녕! 진돗개 창고에 와, 진짜 예쁘다! 어디가 집이에요?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 어, 뭐야? 우와. 야, 완전 그림의 집이야. 완전 정말 TV에서나 나오는 우와, 그런 집.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말았어. 진짜 좋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옆에 산도 되게 많고 공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가 한 세네 마리가 있는데, 세네 마리 강아지도 있고 기분 되게 좋아요. 멜로 하우스야. 어떻게? 정말 예쁘다. 우와, 진짜 예뻐. 최고야, 최고. 와. 아, 진짜 좋다. 어떻게 하니 이거? 저 근데 쟤네 누구야? 이게 누구니? 미소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합숙소에 있던 아이들, 과연 이들은 누구인지? 이미 합숙소를 장악하고 있던 정체모를 아이들, 미소년들과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손 씻어야지. 우리가 자는 집에 쟤네가 있어? 야, 누구야? 우리가 자는 집에 쟤네가 왜 있어? 여기 주인집 애들이 있어. 무슨 주인집 애들이 우리가 빌린 집에 있어. 일단 짐 풀어야 돼, 빨리. 뭐야, 쟤네. 정신 좀 느끼고 싶어. 나 막 좀 낯선 사람이 나 자는 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꼬맹이들이라도. 와, 이런 데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좋다. 우와. 자, 누구 있죠? 니 누구니? 인간! 오, 인간! 아유, 인간인 거 형들도 알죠? 누구야, 너네? 누가 왔어? 네? 현장! 어! 야, 근데 뭐지? 나전판이 우리가 이쪽, 당분간 이쪽에서 살 건데? 어? 당분간 이쪽에서 살 건데 우리가? 형들 여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쪽에서 살아요? 우리 형들 살아야 돼! 형들 집이야! 우리도요! 누가 온 거예요, 여기다? 집이 난장판이야, 왜 이래? 너네가 어질렀어, 이거? 네! 야, 오늘 치워야지. 야, 놀러와. 놀러와.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딱 들었는데, 저희끼리만 놀고 막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놀아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자고 뭐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왔었는데, 아이들을 딱 보니까 그게 다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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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놀러와. 놀러와. 아, 그 이민정이라는 사람 어디였어요? 이거 도대체 왜 우리 데리고 와놓고 사람 있는 데다가 데리고. 야, 맞다. 아니, 우리 이거 방 나눠야 돼. 아니, 방 나눈 게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잠 방 맞아? 아, 민 그 사람 어디였어? 그 여자. 잠깐만. 몇 살이야? 9살. 아홉 살? 여성한테 반말해. 이리 와. 그냥. 이리 와. 그냥. 팁이 안 틀어줄 거. 야, 우리 잘 곳이에요, 여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와, 얼마 만에 휴식인지 모르겠어요. 와, 2층 좋아, 2층도 좋아. 헤이, 일로 와봐. 우와,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어디, 어디? 잠깐만, 여기 나가볼래. 아니, 형, 이쪽 형. 어? 우리 어디서 자? 여기서. 여기 맞아요. 야, 여기 맞아, 쟤네 뭐야? 어? 저쪽.
주인, 아 여기 주인 주인집 뭐 아들 내미들 아니야? 할망구가 없어졌다. 나와! 나와. 화장실에서 일보나? 일보나?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쪽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자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쪽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단태 너무 뭐 방도 두 개 있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 TV 넣어. 정말 버스가 다 슈퍼주니어의 대표 미소년 유김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지켜보자. 여기 이거 누구 가방이야? 왜 이렇게 어수선해 이 방은? 우리 가방. 너네 누군데? 인간이요. 그래 우리도 인간이야. 너네도 인간이 우리도 인간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데 너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응? 우리는 너네 집 어딘데? 네? 우리도 이쪽 왔는데. 진짜? 너네 왜 좀 알려주지 어떻게 되는 건지? 차 타고 걸어. 아 여기 밥 먹었구나 여기서. 응? 아 돈가스 먹었죠. 야 너 어디서 왔어? 쉬어. 나 힘들어. 몰라. 쉬어 몰라. 어디서 왔다고? 쉬어. 보육원이요. 보육원? 쉬어. 왜? 보육원에서 왔대. 아 그래?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응 자야 돼 울려. 아 진짜? 이게 뭐야? 명 진 명진 신명진? 형들 누군지 알아? 네 슈퍼주니어. 이야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안 해? 라디오 알았어? 방송에서 봤어요. 어 라디오 어? 방송에서? 네. 아 오. 거기서 봤구나. 어디? 공개방송. 네 맞지? SBS 아, 봤구나. 아 그때 봤어? 아 기억나지? 어 봤다 그랬어. 너 기억나 현아 기억나. 명진 맞지? 네. 내가 알아. 아빠나 그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제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21살이지만 정말 작은 아빠 그냥 조그만 아빠인 것처럼 그냥 어디 다쳤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어 그랬어 애들 말 잘 들어주고 좀 빨리 아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해? 네? 뭐해? 저쪽 딱 신동 은혁이 려 에이 그 동해 다 약았어요. 이제 자기들 거 먹을 거 없으면 떼쓰러 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 거지. 이름 써놓겠다. 별 표시를 해놓는 거. 그래도 붙여갖고 공주가 잘 버리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 소용이 없지. 맞아. 그 전에 우리가 찾아내야죠. 이미 다 먹고 왔는. 미안하다 게임. 맞아. 됐어 하지 마. 공주였고. 아, 나 좀 정향은. 아, 솔직히 나 또 배고파. 뭐가? 배고파. 나도 근데 아껴야 돼. 아니야, 괜찮아. 남은 너. 일주일이야. 남은. 일주일이야. 맞지 않아? 형이 딱 좋아하는 분위기다. 아, 너무 좋다, 근데 진짜. 형, 자고 싶다. 너 졸려. 어제 한 시간밖에 못 잤어. 졸려. 형! 이따 치우고. 놀자. 놀자고? 잠깐만. 그거 넣어야 돼. 우리 아까 고기 산 거 냄새. 아, 맞다. 고기 넣어. 지금 가져가. 맞다. 고기 산 거 냄새는. 뭐 하고 놀까? 공놀이 할까? 아니면 뭐 숨바꼭질 할까? 뭐 할까? 축구 잘해? 아니요. 못하지? 축구 못해? 형이 축구 진짜 남자는 축구 잘해야 돼. 그래. 너 축구 해봐. 나 공 잡을. 도와줘. 도와줘. 뭐 없어요. 도와줘. 명진아 빨리 도와줘. 명진아. 네?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어? 저 앞에서 누르는 거. 아 진짜? 펜션에 먼저 와있던 보육원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미소년들은 각자 자기들의 방에 짐 정리까지 마쳤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그냥 보내기 아까운 슈퍼주니어는 재미있는 축구 게임을 하기로 하는데 이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름도 교환하고. 아 근데 나 정태가 네. 왜 얘기해봐. 형이 제일 멋있지 정태야. 누가 멋있어요? 김인철. 이거 봐. 잘 봐. 희철이야? 준이야. 네? 형 제일 멋있지. 이름 뭔지 알아? 민석아. 형 어디서 봤어? 민석이는 형이 제일 멋있어요? 형이 제일 멋있지. 그럼 동진이. 너도 동희가 제일 멋있어? 근데 너는 강인영 잘 못 없어? 누가 제일 멋있어? 민철. 가자. 뭐 예. 가자. 축구하러 가자 우리 이제. 저희 온 여기 여섯 명 중에 제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초중고생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건 뭐 느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아, 왜 그러시죠? 아닌가요? 생각보다 더 애들이 밝고 명랑해서 또 저희 또 기분이 더 좋아지고 애들이랑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해서 네 명 다 되게 지금 벌써 정들은 것 같고 좋아요 애들이. 네. 가자. 따라가자. 가자. 미정 친해져. 폭탄 맞았어. 폭탄 맞았어. 되게 꽃차보다. 난 제일 중요한 공을 챙기겠어. 특이형 특이형.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이야.